어디 가면 메뉴판에서 보일 것 같은 그런 비주얼로 여기가 나오더라고요. 아, 진짜 많이 들었다. 이거는 먹어보기 전에도 딱 맛있는 느낌이 나요. 맛있다. 안녕하세요, 바람도깨비입니다. 여기는 제가 사는 동네 놀이터고요. 최근에 샌드위치 잘하는 집을 찾았어요. 그래갖고 이거를 소개시켜드릴까 해서 오늘 촬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저쪽에 근처에 있는 그 커피라고 써있는 가게고요. 이렇게 가면 금방이에요. 같이 가보시죠. 여기에요. 여기 위에는 커피라고만 써있는데 상호는 라떼유고요. 여기는 제가 한 몇 번 와서 먹었는데 다 맛있더라고요. 같이 가보시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주문을 좀 할게요. 여기 제가 인스타그램 가서 사진을 봤거든요. 네. 와, 인기 많으시던데 되게. 단체 주문도 많이 하시고. 청귤 에이드가 지금 돼요? 안 돼요? 에이드 하나하고 크림 라떼 하나하고 샌드위치를 두 종류를 먹을 건데요. 햄치즈 에그 샌드위치 하나하고 추천 하나만 해주세요. 그러면은 파인하고 요거하고 맛있 거 두 잔하고 저희 저 구석에 하나 찍게. 여기 샌드위치가 보이시나요? 이렇게? 이게 어디 가면 메뉴판에서 보일 것 같은 그런 비주얼로 여기가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 집이 좋은 게 여기 와서 주문을 하면 바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. 맛있게 됩니다. 햄 에그 치즈 샌드위치 5,800원. 네, 5,800원짜리고 요거는 파인 크랩 샌드위치 6,300원. 아, 진짜 많이 들었다. 이거는 먹어보기 전에도 딱 맛있는 느낌이 나요. 여기 보시면 위에 빵, 그리고 청상추, 양상추, 적채, 토마토, 달걀, 햄이 있고 치즈가 두 장이네. 하얀 치즈, 노란 치즈. 채소들이 층층이 들어가 있고 계란하고 햄하고 치즈하고 이렇게 딱 조화가 딱 좋아요. 그렇게 목이 메지도 않고. 맛있다. 맛있습니다. 이거 직접 만드신 거래요? 레몬청을 직접 만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많이 안 달고 시원해서 같이 먹기 좋은 것 같아요. 파인크립 샌드위치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파인애플이 딱 들으면서 입안 좀 상큼하기도 해주고 단맛이랑 이 맛이 추가돼갖고 좋네요. 이게 요 앞에 샌드위치하고 구성은 비슷한데 여기 밑에 파인애플하고 크래미가 들어가 있어요. 햄 대신에 달걀하고 햄이 빠지고 이 크래미하고 파인애플이 들어가 있는데
요 파인애플이 딱 맛을 턱 이렇게 올려주는 것 같아요. 그래갖고 단맛이 싹 퍼지면서 이 나는 이 조화로움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것도 좋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맛은 이게 조금 더 있었다. 느낌이 사실 둘 다 좋아요. 배고플 때는 이걸 고를 것 같고 조금 다른 맛 먹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 고를 것 같아요. 이게 좀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이거 네. 먹는 방법을 조금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처음에는 크림이랑 네. 커피랑 섞어서 이렇게 스푼이나 입으로 직접 대고 드시는 거예요. 이게 처음에 이렇게 섞어요? 아니요. 그냥 이채로? 맞아요. 네, 이채로 이렇게 떠 먹은 다음에 네. 크림이 떠 있는데 스푼으로 어느 정도 먹다가 어느 정도 남았을 때 이렇게 흔들거나 섞어서 이렇게 먹으면 된다고 하시네요. 크림이 양이 진짜 많습니다. 요 정도, 요 컵에 요 정도. 아인슈페너 그런 느낌도 좀 나요. 크림이 하얘요. 좀 점성이 조금 있고요. 쉽게 잘 안 떨어지고. 한번 먹어볼게요. 이 크림이 맛있네. 풍미가 있네, 풍미가 있고. 은은하게 단맛이 있는데 이게 좀 좋네요, 이게. 이게 향이 좀 느껴지는데 이 커피랑 좀 섞여서 그럴까요? 맛있어. 형님, 이거를 그냥 요 채로 한번 드셔보세요. 어떤가? 크림 맛있죠? 크림 맛있는데? 네, 크림이 맛있어요.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시키실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크림을 먹다가 이렇게 같이 마시면 안에 커피하고 이렇게 같이 입에 들어오거든요. 이 커피하고 이제 섞여갖고 이 들어오는 맛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이제 라떼면서 크림이 좀 들어간 커피가 될 것 같아요. 맛있다. 이 집이 커피도 맛있고 크림도 맛있고 이게 섞여버리니까 또 더 부드럽고 그러네요. 이 커피가 이 가게의 시그니처 커피일 것 같기도 하네요.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. 사장님, 혹시 이 커피가 이 가게 시그니처 커피예요? 크림 커피요? 네. 네, 맞아요. 이거 많이 좋아하시겠어요? 네, 정말 그 드시는 분들은 계속 드시죠?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샌드위치와 이 시그니처 커피의 조합이 좋네요. 여기 오시면 둘 다 맛있거든요? 근데 취향차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. 에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드시고 샌드위치랑 같이 먹기도 괜찮았어요. 그리고 이것도 샌드위치랑 같이 먹기 좋았어요. 가게 특색은 요 크림 커피가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. 요거랑 샌드위치랑 딱 해서 드시면 브런치도 되고 식사 겸 해서 간단한 식사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. 잘 먹었습니다. 샌드위치가 굉장히 성의 있게 정성껏 나와요. 샌드위치를 한 세 번? 네 번째 먹거든요. 근데 다 같은 수준으로 나왔어요. 항상 다 채소들이 신선하고 비율도 거의 똑같이 유지가 되고 이 정성이 들어간 맛 그리고 커피도 먹어보니까 좋은 커피에 맛있는 크림 들어간 시그니처 메뉴. 이 샌드위치와 이 커피의 조화도 좋았고 이 에이드, 레모네이드도 오늘 처음 마셔봤는데 에이드도 시원하니 맛있었습니다. 이 집 총평은 잘 먹었다, 기분이 좋았다, 다음에 와서 또 먹고 싶다 이런 총평입니다. 감사합니다. 바람도 깨 뵙습니다. 일어나야 되나?